장부 출가 생불한. 사나이 집을 떠나 뜻을 이루기 전에는 살아서 돌아오지 않는다. 이 글은 윤봉길 의사가 23세 때 독립운동을 위해 집을 떠나면서 남긴 글이죠. 오늘은 매헌 윤봉길 의사의 성씨이기도 한 파평윤 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우리나라에서 여덟 번째로 큰 성씨는 윤 씨다. 2015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약 102만 명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다. 조선시대에 민 씨, 조 씨와 함께 왕비를 많이 낸 가문으로도 꼽히는 성씨가 윤 씨인데 무려 6명의 왕비를 배출하게 된다. 현재 우리나라 윤 씨는 파평, 해남, 칠원 윤 씨를 비롯해서 20여 분이 전해지는데 계통은 조금씩 다르다. 이 중 해남, 칠원, 해평, 무송 윤 씨를 제외한 모든 본관은 파평 윤 씨에서 분관됐다고 한다.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면을 관양으로 하는 칠원 윤 씨는 윤 씨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성씨며 무송 윤 씨는 중국 당나라에서 귀화한 성씨다. 각 본관별 대표적인 인물을 살펴보면 해남 윤 씨에는 조선시대 시조의 대가 고산 윤선도와 극사실주의 화가로 유명한 윤두서가 있으며 현대 인물로는 크라운 제과 창업주 윤태현이 있다. 칠원 윤 씨에는 현대 인물로 작곡가 윤희상과 조류학자 윤무부가 있고 남원 윤 씨에는 효종, 숙종 때 국벌을 주장한 남인의 거두 윤휴가 있으며 해평 윤 씨에는 선조 때 서인의 영수였던 윤두수와 제4대 대통령인 윤보선이 있다. 조선시대에 서울시장을 한성판윤, 지방관청인 부의 우두머리를 부윤이라고 하죠. 이처럼 종종 벼슬 이름에 윤자가 붙는데요. 그래서 윤 씨는 관직명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정하기도 하죠.